선거에 대한 궁금증, 선문답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 묻고 답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전에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해두고 사전투표일에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제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특정 선거인이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미리 예측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두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프린터기인 투표용지 발급기와 명부단 말기는 사전투표 전과 사전투표 후에 철저히 봉인하고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즉석에서 출력하는데요. 따라서 사전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하여 기표한 후 사전투표일에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서로 다른 지역의 도장이 찍힐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용지의 우측 상단은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찍히고 사전투표용지의 좌측 하단에는 선거인이 방문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인쇄 날인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상단과 하단에 찍히는 도장의 지역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똑똑한 사전투표 할 수 있겠죠? 사전투표에 대한 선문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